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 탄핵 청문회를 했습니다. 자, 이 여러 사람 34명을 불렀는데 지금 의미 있는 사람은 지금 이화영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안 나왔다. 박상용 검사도 지금 영국에 유학 중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못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이화영이 나오면 이화영이 자, 이 제가 회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검찰에게 이재명에 보고했고 이 쌍방울이 부탁했다. 자, 요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이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이 자신의 변호사, 그러니까 앞에 지금 있었던 변호사는 자, 이 해촉하고 뒤에 말하자면 민변 출신 이 변호사,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고용했던 그 변호사는 이화영이 자, 여기 이 변호사가 입회하는 하에서 자, 그렇게 쌍방울에 부탁했고 이재명의 돈을 이재명이 보고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니까 바로 부인 백정화 씨가 나타나서 막 법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온 이 변호사가 바로 김형태 변호사인데 이 김형태 변호사와 나란히 지금 앉아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형태가 뒤에 앉고 자, 이화영이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이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기 주진우 의원이 과거에 김영태하고 이화영이 접견할 때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자, 이 녹음된 파일을 테니까 이화영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 목소리가, 자, 이 이화영과 그 뒤에 있는 김형태 변호사 목소리가 맞나?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니, 내가 그 법원에서 제출했는데 그걸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진우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녹취하는데 거기 녹취 내용이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매우 걱정을 해서 그래서 작년이죠. 7월 12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접견했는데 그 앞부분은 오마이뉴스에서 주로 보도를 했고 지금 뒷부분 보도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자, 이화영이 걱정하면서 지금 여기 김형태 변호사에게 당발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면서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인데 우선 이화영이 자,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더 크다. 거기 휘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형태 변호사에게 김성태가 폭로 또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김형태가 그 내용이 뭐냐? 김형태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돼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김성태 쌍방울의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추가 폭로하겠다. 이게 김성태가 앞으로 추가 폭로하겠다는 용인데, 자, 이래서 저 이화영과 김용호를 통해서 이재명 쪽에 돈을 보냈다. 후원금을 보냈다. 자, 이지사 조직이 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다. 여기에 돈을 댔다. 김성태가. 여기도 들어가 있다.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해찬이 신림동에, 이해찬은 관악구가 지역구입니다. 그 신림동 고시촌에 광장서직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해찬이가 과거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광장이다. 거기는 이해찬과 조정식 의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자, 거기서 김성태가 돈을 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저에게도, 그러니까 이화영은 저에게도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자, 이걸 지금 이 김형태 변호사와 협의하는 구치소에서 그런 내용의 녹취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불법 자금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굉장히 두렵다. 이화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우선 이게 주진우 의원이 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 얘기를 했죠. 이화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 대화 내용은 그 이화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아침에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더 커요. 자, 이 내용은 아까 주진우 의원이 설명한 거나 또 제가 요약한 거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이화영 뒤에 있는 사람, 이화영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입니다. 김형태 변호사, 민변 출신. 자, 이화영이 지금 나와 있고 김형태 민변 출신. 자, 이 사람들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자, 이화영의 뭐 유죄 이런 게 나오니까 막 울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성 이화영과 지금 말다툼을 한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간자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아니, 맞습니까? 저, 아닙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거 생으로 지원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할... 유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 분들이 말씀하시긴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 참 아니 지금 국민의힘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이게 이화영은 어디서 줬냐 이게 시비를 붙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진우 의원은 이거 제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밝힌 정리한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이 이화영이 김형태하고 이제 이 녹취가 돼 있는데 자 그리고 허위자백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다. 지금 이 김성태가 더 많은 걸 폭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짜로 폭로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이화영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부 다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뭐 이래 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자 이런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 이화영이 그래서 김성태에게 자 돈을 북한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자, 이 폭로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기를 폭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폭로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폭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김성태도 부탁했고 이재명의 불리한 걸 내가 증언했다. 그거 여기 김성태가 아주 이재명의 불리한 걸 폭로하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설명으로 보이고, 그런데 서정국 변호사는 이게 뭐냐고 하냐면은, 자, 이해찬에게 월 3천만 원씩 지원했다. 김성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 3천만 원씩 지원했다. 그리고 김용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아, 김용을 통해서, 김용웅, 김용, 측근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계속 줬다. 세 번째는 판사 로비를 했다. 항소심에서 그걸 판사 로비 자금을 김성태가 됐다. 쌍방울이 된 게 세 개입니다. 자, 이해찬에게 월 3천만 원. 그다음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김용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판사 로비를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자, 이러니 지금 전부 다 이재명에 관련된 아주 불리한 내용이 다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을 불러 가지고 방탄하려고 했고 자, 이재명을, 말하자면은, 이화영 입을 통해가지고 이 재판은 전부 다 회유됐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연호회도 묻고 뭐 했다는데, 자, 이화영이 입을 통해서, 그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게 지금 터진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혹될라다가 혹을 붙였고, 이 이재명의 사건은 곳곳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김진성, 거기 녹취록도 보면은, 자, 이재명이, 자, 거기 김인섭 형님 잘 계시나? 이런 거 아직 계시나?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러자 이 김진성이 자
시장님이, 지사님이, 자, 이 백현동 그 사업권을 줬잖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현동 사업권을 줬잖아요. 그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을 지금 이 김인섭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 4단계 올라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수진이, 자, 이재명은 이 무기징역 갑니다. 왜? 김인섭이가 거기 범죄 인정받아갖고 징역 5년을 받았으니까. 77억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이 주범인데.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이 국회에서 터지 나오는 게 바로 이 야당이 지금 그야말로 멘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지금 대비해가지고 팍 터뜨리니까 지금 뭐 이화영은 멘붕이 돼갖고,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시비 붙고 있고.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계속해서 이화영이 발언하도록 계속 했는데, 이화영이 별다른 발언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 내 판사한테 줬는데 왜 거기 가 있지? 그 판사가 나눠줬습니까? 빼봤습니까? 판사가 검사를 통해서 준 겁니까? 또 이렇게 이 말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팩트는 지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걸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이 수사를 해라. 자, 이 김성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또는 예찬에게 돈을 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범죄는 갈수록 캐면 캘수록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빨리 구속해야 된다.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보다도, 자, 한 사람을 또 구속시키면 딱 정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 법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게 너무나 이재명은 뻔뻔하고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지능적으로 이 사법 질서를 지금 흔들고 있다. 자, 그런데 자충수 둔 거. 자, 이렇게 오늘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검찰들이 뭐 회유했다라고 들으려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화영 관련해서 녹취가 팍 터져가지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